안녕, 인사하신 거 진대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캥거루와 코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캥거루와 코알라. 캥거루와 코알라. 아기 주머니에 가진 동물. 캥거루는 두 발로 깡충깡충 자리도 뛰어요. 앙컴캥거루는 배에 있는 아기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니며 풀이 뜯어먹고 햇빛이 뜨거우면 군내에 모아서 쉬어요. 캥거루처럼 아기 주머니를 가진 동물을 일으켜 유대어라고 부르죠. 호호, 역시나 캥거루. 캥거루를 생각하면 아기 주머니가 생각나죠. 3페이지. 용도가 다양한 굵고 긴 꼬리. 캥거루는 꼬리를 받침대로 쓰고 급하면 무기로도 사용해요. 꼬리가 매우 굵고 튼튼하거든요. 가늘고 짧은 앞발이 앞가슴에 모으고 통통 튀어가다가 적이 따라오면 흙! 날 잡혔겠다고 하는 듯눈 깜빡할 사이에 꼬리를 땅에 받치고 힘 방향을 바꾸어 멀리멀리 달아다닙니다. 캥거루는 꼬리를 받침대로도 쓰고 급하면 이쪽이거든. 다 이거네. 다 읽었는데. 생각해보니 캥거루 꼬리가 진짜 기네요. 반지대로 쓴대요. 오호. 두둔 손. 동차 사용하는 앞발. 동물들은 왜 손이 없을까요? 캥거루는 앞발을 손처럼 사용해요. 앞발로 나무 껍질이나 과일을 주기도 하고, 장난치거나 싸울 때는 상대에게 주먹을 퍽퍽 날리지요. 또 몸에 진드기가 달라붙으면 아유 옆구리가 왜 이렇게 가렵지? 하는 듯이 굵은 꼬리에 받침대처럼 못 뛰고 서서 앞발을 퍽퍽 긁어요. 와, 캥거루 앞발 완전 손이네. 근데 여잔가 남잔가? 하여튼 다음 페이지. 갈증이 생겨나는 방법. 물이 없을 땐 풀잎을 먹어야지. 캥거루는 물을 별로 마시지 않아요. 목이 마르면 수분이 많은 풀이나 나뭇잎을 먹어서 갈증을 풀어요. 워낙 물이 부족한 곳에 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 체질이 바뀐 것이지요. 늘은 이야, 물 맛이 시원하다. 와, 캥거루 떼다. 싸워. 발로도 싸우네. 스커트의 짝짓기 경쟁. 스커트는 아무 때나 곧잘 싸워야 돼요. 저 안 감는 내 짝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 힘센자가 임자야. 수컷들은 서로 암컷을 착취하려고 한 발자각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검투를 하든 앞발로 꼬리를 땅에 대고 뛰어오르는 뒷발이 세게 차기도 해요. 뚫은 싸움, 뚫은 앞. 나는 발로 싸우겠다. 난 손으로 싸우겠다.
여기에 짝짓기가 경쟁이 이길 수 거는 마음에 드는 만큼 짝짓기가 하는데 한 것이 수컷이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쓸모없이 피해요. 피하는 장면이군요. 새 캥거루 수컷으로의 성장. 아이고 내 새끼 예쁘기도 하지. 아기 캥거루는 아기 주머니 속에서 저기 먹고 쑥쑥 자요. 6개월쯤 되면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 놀기도 하고 털이 닿는 법도 배워요. 가끔 연한 풀이 뜯기도 하지요. 엄마 품에서 1년 반쯤 자라고 나면 혼자 독립해서 시집가게 살아요. 오호, 한 이게 1년 반쯤 된 건가? 다음 페이지. 나무 위에 사는 코알라. 아기곰처럼 생긴 유대루도 있어요. 늘 어린 새끼들이 지내었고 유칼리 나무에 위에 올라가 밥도 먹고 꾸벅꾸벅 잠자는 코알라예요. 코알라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잔대요. 아니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잔대요. 나무로 오르내리는 데는 선주이지요. 첫째 발가락이 다른 발가락 선주들을 마주 보고 있어서 사람 손처럼 나고 주기를 잡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코알라 귀엽다. 다음 페이지. 단추처럼 작고 귀여운 눈. 코알라는 양털처럼 부드러운 털이 온몸에 촘촘히 나 있어요. 동그란 눈이 단추처럼 둥그랗고 코는 반질하고 거무스름하며 붕긋한 귀에는 깃털이 나 있으며 평평한 엉덩이에는 꼬리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앉아서 잠자기에는 제격이 있지요? 오호. 유칼립 잎만 먹는 편식쟁이. 나는 유칼립이 최고야. 코알라는 유칼립 나무 잎만 먹어요. 이것저것 모두 마다하고 오직 유칼립 나무 잎사귀만 먹지요? 억세고 질기만 수분이 많아서 코알라는 물을 별로 안 먹어도 갈증이 느끼지 않는데요. 오호. 잠시. 우와, 귀엽다. 자고 있네. 온종일 잠만 자는 장구라기. 아, 졸려. 난더잘 거야. 코알라는 잠만 자는 장꾸러기예요. 온종일 나뭇가지에 앉아 엉덩이에 구근상이 생기도록 나뭇가지에 앉아 엉덩이에 구근상이 생기도록 잠만 자지요. 달이 어둡새 둑해져야 나무 위를 슬슬 돌아다니며 부주머니에 유칼립 잎을 잔뜩 넣고 밤새도록 우물우물 쉬나요? 아침만 자고 밤은 안 자나? 우와, 신기하게 생겼네. 아기 주머니 속에 아기 코알라. 수컷 코알라는 보통 때는 혼자 지내지만 짝짓기 철 안끝에 어울려다녀요. 영역 표시를 해놓고 다른 수컷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시키지요. 암컷은 임신하고 한달 후면 아기 새끼를 낳아요. 하지만 아기 주머니에서 몇달더 젖을 먹고 자라야 볼수 있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코알라는 무척 작거든요.
정말 이렇게 생겼대요. 처음으로 생긴 주머니. 이쪽에 이게 아기 주머니예요. 이유식 먹이기 아기 코알라가 젖을 때가 되면 엄마 코알라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옥센 유칼립 잎을 반쯤 소화시켜 한몸으로 내려 보내주면 아기 코알라는 엄마 한몸에 잎이 되고 아기 코알라는 엄마 이유식을 양양 받아 먹지요? 아기 주머니 입구가 한문 쪽에 있어서 이유식을 받아 먹기에 편리하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네요. 스스로 돌립해서 살아가기. 코알라는 새끼를 돌리시키면 애쓰지 않아요. 늘 업고 다녀요. 밥도 먹이고 잠도 함께 자요. 엄마, 나 떨어지겠어요. 꽉 잡아줄게요. 새끼 부채만 엄마 속으로 생각하지요? 녀석, 너도 이제 다 컸어. 그러니 스스로 돌림판 때가 됐다고. 새끼는 몸무게 못 이겨 엄마 등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네, 오늘은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